안녕하세요. 컴퓨터 조립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그냥 보는 라디오, 듣는 라디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눈을 고정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가볍게 들어도 되는 내용입니다. 실험 내용도 아니고 아주 중요한 내용도 아니고 뉴스도 아니거든요. 다만 지금까지 제가 라이젠을 써보면서 느꼈던 점과 그리고 여러 매체들에서 발표한 거 내용을 가지고 젠2에 관해서 자주 듣는 질문과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뭐 게이밍 성능이 인텔 그것과 비교하면 어때요? 혹은 뭐 발열은 어때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니까 나름 흥미 있으시면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예, 쭉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요새 제 영상을 보고 이제 반박 댓글 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근거 없이 있잖아요. 본인 생각 가지고만 반박하시는 분들 종종 있어요. 이런 경우 결국 서로 뭐 댓글 달다 보니까 그분이 감정이 격해지셔서 말을 좀 심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지던데 여러분, 저도 근거가 있으면 충분히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꼭 저에게 궁금한 게 있거나 아니면 반박할 게 있으시면은 근거를 가져오시거나 아니면은 조금 예의를 갖춰서 질문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도 절대 여러분한테 화안 내요. 저는 리플이 없는 게더 섭섭하지 있으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잡설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제목은 그거예요. 젠2에 관한 자주 듣는 질문과 몇 가지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저한테 많이 물어보잖아요. 게이밍 성능은 인텔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이거 많이 물어보셨죠? 물론 아시고 계신 분들도 정말 많을 텐데요. 오늘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스톡 상태, 서로 이제 동일한 램클럭과 오버클럭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뭐 3700X와 9700K는 약5% 정도의 게이밍 성능 차이가 있고요. 게임마다 조금씩 차이 나요. 거의 차이 없는 게임도 있고 차이가 10% 정도로 큰 게임도 있습니다. 근데 한 20여 종, 30여 종 게임을 다 가져와서 평균을 내면 5%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3900X와 9900K도 약5% 정도의 성능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이건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톡 상태고요. 그리고 현존하는 그래픽 카드 중에서 가장 좋은 2080Ti를 넣었을 때 FHD 기준으로, FHD는 아시다시피 약간 저해상도잖아요. 그래서 CPU 부하가 높은 기준으로 본 겁니다.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5% 차이고요. 만약에 그 그래픽 카드가 한두 단계 내려간다거나 아니면은 QHD로 해상도가 바뀌어서 CPU가 부하를 받기보다 그래픽 카드가 부하가 더 심해지는 경우에는 그 성능 차이가 1%, 2% 정도로 좁혀지거나 없는 수준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게임만 하는 게 아닌 경우에는 라이젠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순수하게 게임만 하신다면 아직도 인텔이 조금 나은 성능을 보여준다는 건 맞는 말이고요. 1번은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2번. 1% 최저 프레임 방어가 충분하게 이루어지는가요? 라이젠이 스터터링 현상이 심하다는데 이게 해결되었나요? 이거에 대해서 좀 자주 물어보시는데요. 실제로 젠 플러스에서는 최저 프레임 유지율이 너무 안 좋았어요. 인텔 대비해서 진짜 심각하게 차이 날 정도로요. 그래서 스터터링이라고 느끼는 이제 잔넥이 존재했었는데요. 중간중간에. 지금 젠2로 와서는 거의 다 해결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성이 없어요. 제가 올린 벤치 혹은 해외 벤치를 많이 보셨겠지만 최저 프레임은 인텔이나 AMD랑 거의 똑같아요. 다만 최고 프레임이 인텔이 조금 더 높아서 평균 프레임이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최저 프레임은 오히려 AMD가 더 좋은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점에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상한데요? 저는 젠2를 얼마 전에 사고 보니까 인텔에는 없었던 스터터링이 생겼어요.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그 스터터링은 윈도우 버전 문제로 생기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버전이 1903 버전이시면 1809 버전으로 한번 내려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램오버를 하셨다면 램오버 실패 증상도 비슷한 증상으로 나타나니까 한번 내려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가끔 이 경우도 있어요. 너무 높은 그래픽 카드를 낮은 저해상도 모니터에 사용할 경우 서로 수직 동화를 시켜주지 않으면 가끔씩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해결증 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으니까 한번 직접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2번 넘어가고 이제 3번을 넘어가도록 할게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일부의 성능의 하락 증상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젠2가. 이런 얘기를 해요.
뭔 얘기냐면은 벤치에서는 분명히 인텔하고 얼마 차이 안 나게 느끼셨는데 제가 젠투를 사서 써보니까 인텔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심지어 20%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게임도 있는데 이거 왜 이런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젠투가 불안정한 거 맞습니다. K사전에서는 이 얘기도 했어요. 재활형 CPU다. 누구는 또 이렇게 얘기도 하죠. 성장형 CPU다. 무슨 얘기냐면은 환경에 따라서 예를 들어 윈도우 버전, 뭐 드라이버 문제, 혹은 바이오스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제대로 된 성능을 못 내는 경우가 가끔 생깁니다. 저도 직접 겪었고요. 쌤방 때 보셨죠? 쌤방 때1903 버전 쓰다가 프레임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오고 심지어 9400F에도 지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윈도우를 쫙 밀고 1809 버전으로 다시 깔고 했을 때는 비슷한 예를 들어 9600K와 비슷한 정도의 성능을 보여줬죠. 3600이 뭐 8700하고도 비슷했고요. 그 뒤에부터는 거의 일정하게 계속 동일한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눈쟁이님 영상 보셨으면 알 거예요. 눈쟁이님도 처음에 1903 버전에서 이상 증상이 생기다가 벤치를 오랜 시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까 똑같은 1903 버전인데도 해결이 되는 경우를 보았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아직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성능이, 게임의 성능이 낮게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벤치는 안 그런데. 여러분도 혹시나 내 게임의 성능이 너무 낮은 것 같으면 윈도우 버전 한번 다운시켜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마 저거는 조만간, 한달 안에 아마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돼요. 왜? 지금 판매량을 보면은 제 입장에서 말을 할게요. 50% 이상이 라이젠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젠2가요. 젠풀은 안 팔리고 젠2가 팔리고 있고요. 사실 인텔은 30, 40%밖에 판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시장의 동향이 AMD 쪽을 기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많은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 쪽 회사들이 AMD 쪽으로 최적화해 줄 거고요. 그리고 충분히 바이오스도 빠르게 대체해서 고쳐줄 거라 생각되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라고 봅니다. 자, 4번. 구형 칩셋과 신형 칩셋의 램 오버 수율 차이가 있나요? 이것도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B350, X370 아니면 B450, X470 보드를 쓰고 있는데 X570 보드들이 비교적 램 오버가 좀더잘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정답은 X570이 약간이나마 오버가 더잘 되는 느낌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가형 X570 보드들도 나름 X470 중가형 혹은 고가형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전원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X570 가격대가 지금 20만원부터 약 90만원까지 폭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30만원 이하, 20만원 중반대 메인보드라면은 분명히 X570 중에서는 저렴한 폭에 속합니다. 근데 그런 메인보드들도 전원부를 보면은 사실 전세대 하이엔드급인 뭐 타이치라든지 크에랑 비교해도 크게 떨어지지 않아요. 대표적인 예가 X570 어로스 엘리트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위에 중고급형쯤 된 애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X570 타이치라든지 아니면 에이스 보드라든지 마스터 보드 이런 놈들 보면은 분명히 램 오버가 뭐 B450 보드나 아니면 X470 보드보다는 100이나 200 정도 더 들어간 거볼 수가 있었어요. 실제로 해보니까 오버를. 근데 그거는 근데 사실 그 점은 메인보드의 품질 차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X570 칩셋이라서 오버가 잘 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메모리 컨트롤은 CPU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메모리 컨트롤러가. 그래서 똑같은 CPU를 박을 경우에는 CPU에서 메모리까지 가는 설계 부분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이상, 그리고 또 전원부 컨트롤러가 바뀌지 않는 이상 비슷한 수준의 오버클럭 능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버클럭 능력치가 차이가 나는 건 Z390 보드 써보셨으면 알겠지만 저가형 보드랑 이제 고가형 아펙스라든지 아니면 뭐 갓나이크라든지 이런 놈들의 램 오버 수율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적게는 1,200에서 많이 차이 날땐400 정도 더램 오버가 잘 되죠. 그 얘기는 X570 보드들 대부분 가격대가 높잖아요. 뭐 저렴한 놈이 20만 원이고 우리가 중가형으로 생각하는 애들이 40만원이고, 고가형은 90만원, 100만원 정도에 다다릅니다. 그럼 뭐예요? 보드 품질 자체가 높아지긴 했습니다, 분명히. 그거에 대한 문제 때문에 X570 보드들이 평균적으로 램 오버가 잘 되는 거지, 실제로 비슷한 가격대의 제품을 가져와서 램 오버 실험을 해보면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닌데요. 제가 에즈락 B450 보드 쓰고 있는데, 프로포인데 얘는 오버가 3200 이상으로 잘안 돼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일부 메인보드가 아직 바이오스에서 크게 문제가 있는지, 실제로 램오버가 잘안 먹히는 증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B450을 사더라도 좀잘 걸러서 검증이 된 제품을 사는 걸 추천드리고요. X470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아래 치색들에 문제가 몇 가지가 더 있긴 해요. 뭐, 부팅 불량 증상이나 블루 스크린 문제도 종종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진짜 안정적으로 쓰고 싶으시면은, X570 저가형이라도 가시는 게 조금 더 좋은 선택이긴 합니다. 다만, 여러분이 가성비를 많이 찾으시니까, 제가 B450을 추천을 드린 적이 많고요. 그 B450 같은 경우에는, 당장은 조금 불편할지언정,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바이오스 업데이트로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4번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5번은 넘어가도록 하죠. 5번, AMD가 주장하던 PBO on 최대 클럭 플러스 200이라는 거. 이거 실제로 터지나요? 아니면 앞으로도 터질 가능성이 있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게 많아요. 저도 사실 이게 지금 제가 조사한 게 확실하게 완벽하게 맞다고 얘기는 못하겠어요. 왜? 차후로 업데이트로 해줄지도 모르니까요. 일단 당장 지금 시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어떤 보드를 쓰든, 비싼 보드를 쓰든, 싼 보드를 쓰든, 어떤 CPU를 쓰든, 어떤 쿨러를 쓰든, 심지어 뭐, 구열 라디, 모라를 써도 안 됩니다. 뭐가 안 되나요? 온도가 충분히 낮아져도, 최대 부스터 클럭을 넘겨서 올라가는 걸볼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AMD의 로버트 이사가 홍보용 자료에서는 그 얘기를 했었어요. 4.55인데, 특수한 조건을 만족하면은, PBO를 켰을 때, 4.75 혹은 4.725로 200클럭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거를 제가 거의 일주일 넘게 보드 10개 가지고 테스트 했잖아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저만 그런가 싶어서 검색을 해봐도 어떤 매체를 보더라도 올렸다는 매체가 없어요. 단한 개의 매체에서 4.625까지는 올린 적이 있답니다. 근데 이거는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어떤 방법인지 알 수가 없네요. 그래서 그 매체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샘플이 특별한 걸 수도 있다. 혹은 내가 특별한 방법을 썼기 때문에 가능했을 수도 있다. 여러분은 안 된다고 일단 생각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저 클럭이 0.2가 더 올라가는 건볼 수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좋은 쿨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게임도 좀 사양 높은 게임을 해서 CPU 부하가 높아지잖아요. 60%, 70% 로드율이 넘어가면은 쿨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최대 부스터 클럭이, 올코어 부스터 클럭이 내려가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코어 부스터 클럭이 4.2까지 유지가 돼요. 3600 같은 경우는. 근데 쿨링이 적절하게 안 이루어지면 4.0 혹은 3.9까지 내려가는 걸본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본 쿨러 쓰지 말고 겜맥스 정도만 써주세요. 3600 쓰시면. 이건 앞에 영상에 다 얘기한 거니까 더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찌되었든 PBO ON을 하더라도 최대 클럭을 넘어가는 클럭을 보여줄 순 없다. 젠 플러스는 최대 클럭을 넘어가는 거볼수 있었지만, 지금 젠 2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바꿔줄지는 모르겠어요. 자, 이제 6번을 보도록 하죠. 6번 같은 경우에 3600X와 3800X는 저는 없는 제품이라고 여러분한테 자주 얘기를 합니다. 이걸 왜 없는 제품을 하냐, 자세하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3600X와 3600은 실제로 벤치를 돌려보거나 아니면 게이밍을 했을 때, 올코어 부스터 클럭이 4.2로 동일합니다. 무슨 얘기냐? 클럭이 더 올라가지 않아요. 3600X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과물을 봤을 때 그러면은 둘이 똑같이 나오냐?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3600X가 1, 2%가량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거는 오차값에 가까울지도 몰라요. 사실 여러분 책정에서 평균치가 2%가 더 높게 나왔는데 7만 원 혹은 뭐 6만 원 더 주고 3600X 갈 필요성이 없는 거죠. 그럼 3800X는 좀 다른가요? 3700X랑 비교했을 때. 이것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 매체를 봤을 때 매날 1, 2% 차이가 정도가 나는 거고요. 그리고 띵님한테 물어봤을 때도 띵님이 실제로 써봤을 때 프레임 1, 2 차이라서 거의 의미 없는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실 AMD면 가성비잖아요. 3600X나 3800X 살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니까 3600 혹은 3700X 사는 건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나중에 바꿔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꾼다 하더라도 실제 이제 수율의 여유가 별로 없어요. 3000 시리즈가. 그래서 바꾼다 해봤자 0.1클럭 더 올라갈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36X, 38X는 없는 제품이라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6번은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7번. 수동 오버보다 PBO 온 상태가 일반적으로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준다. 이거 진실입니다. 이거는 젠 플러스 때도 그랬고, 그냥 젠일 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수동 오버에서 PBO 온 상태보다 더 높은 클럭을 꾸준히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러냐면은, 전압을 줘야 안정화 테스트를 통과를 하는데, 전압을 많이 주면은 그 전압이 계속 고정적으로 유지가 되잖아요. 물론, 변동되게 바꿀 수는 있지만, 그러면 오버클럭이 더 어려워져요. 보통 고정 전압으로 하는데, 그 경우, 온도 문제 때문에 클럭 유지가 안 되는 증상을 종종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직접 수동 오버를 해봤지만 수동 오버로는 높은 클럭 유지하기가 어려웠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매체에서도 다 똑같은 소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수동 오버를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한테 이제 수동 오버 의뢰를 하신 분들이 종종 있는데 제가 다 거절하잖아요. 5만 원 더 벌면 저도 좋아요. 근데 왜 거절하느냐? 이 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수동 오버보다 PBO 온 상태로 쓰시는 게 대부분의 환경에서 좀더 높은 올코어 부스터를 꾸준하게 유지를 해줍니다. 이유는 그거예요. 전압을 아주 능동적으로, 그리고 클럭을 아주 능동적으로 온도와 전력과 수율을 일일이 확인해서 자동으로 바꿔주는 게 PBO on이거든요. 이게 사람이 수동으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정확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굳이 수동 오버를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수동 오버를 해야 될건 하나밖에 없어요. 램 오버만 해주세요. 램 오버만 적어도 3200, 높게는 3600 정도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덟 번째. 온도 센서에 표기되는 온도가 이상하다는 거. 이거는 뭐 저만 하는 얘기가 아니죠. 여러 군데 다 찾아보면 나와요. 그래서 AMD에서도 워낙 이 얘기가 많으니까 전압과 온도가 이상하다. 공식적으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라이젠 마스터를 이용해서 확인하면 그게 가장 정확한 값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틀렸다고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동일한 전원부를 가진 두 가지 보드, 하나는 인텔용, 하나는 AMD용입니다. 요두 개를 로드를 걸고 히트싱크에다가 그 온도 테스트를 했어요. 그럼 히트싱크의 온도가 동일하게 나왔을 경우에는 센서 온도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와야 정상일 겁니다. 근데 그 센서 온도값이 15도, 20도까지 막 차이가 난대요. 적게 차이 나도 10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MOSFET 실제 발열과 히트싱크에 닿는 게 동일하게 맞춰주더라도 분명히 AMD 쪽이 온도가 이상하게 높게 잡힌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PBO 유지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판이거든요. 내가 봐서는 이거는 고쳐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AMD가 주장한 대로 정상적인 온도인지 이상이 있는 온도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 방식이 성능을 저하시킨다는 건 확실합니다. 제가 클럭을 떨어진 거 봤을 때 전부 다 온도 문제로 떨어져요. 전력 제한 해제해두면은 딴 문제는 없습니다. 온도 문제를 커버를 하지 못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거볼수 있었는데, 저걸 어떤 방식으로, 보통 바이오스 변경이죠. 그런 걸로 온도를 한 10도만 더 낮게 책정되게 바꿔주면은 더 높은 성능으로 라이젠 쓸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물론 요거는 이제 뇌피셜에 조금 가까워요. 앞에 거는 진실이고, 온도가 이상하다는 건 진실이고, 뒤에 내용은 제 뇌피셜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했던 8가지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또 제가 어제 쿨러에 대해서 올렸던 내용이 있잖아요. 거기 온도 표기를 왜안 했냐고 아주 심하게 반박하신 분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뭐 딱히 증거 안 가져오시고 자기 생각대로 계속 우기시길래 차단을 박았습니다. 네, 제가 웬만하면 차단 안 받는 거 여러분 아시죠? 진짜 대놓고 욕설하는 거 아닌 이상 차단 안 받는데 제가 요전 영상에서 온도를 왜안 올렸나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PBO 온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자동적으로 온도가 여유가 되면은 전압을 더 주고 클럭을 더 땡겨버려요. 그래서 온도를 체크해봤자 의미가 없고요. 지금 온도 센서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인풀을 쓰든 하드웨어 모니터를 쓰든 라이젠 마스터를 쓰든 온도가 다 문제가 있다는 게 대중의 그 의견이에요. 제 의견이 아니라 여러 매체나 아니면 실사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온도에는 다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정확한 값을 제가 영상에 올릴 바에 그냥 안 올리고 실제로 게이밍에서 성능이 떨어진지 안 떨어진지를 체크해드렸던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그분 아주 격렬하게 온도 안 올릴 거면서 쿨러 비교라는 얘기는 왜 썼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살짝 변명을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칠까 싶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좀더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제가 얘기했던 내용 중에 틀렸다는 게 있다면 밑에 리플 달아주세요. 아까 그분은 좀 이상해서 제가 차단한 거고, 그 리플 단다고 차단 안 해요. 네, 거기 짜지 마시고 리플 달아주시고요.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리플 다실 때 이제 제 의견 반박은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자료로 링크를 주세요. 저도 공부를 좀 해봅시다. 그 시간 들여서 저도 반박글을 주는데 자기 생각만 얘기하신 분이 있거든요, 꾸준히. 그러니까 꼭 뭐다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 당신 내용이 이상한데요 이렇게 나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당신 내용이 이상한데요라고 하시지 마시고 신수조님 이 내용이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어감이 좋습니까? 조금만 여러분이 덜 공격적으로 저한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음을 있잖아요 가다듬고 여러분한테 답변을 달고 싶은데 자꾸 이상한 공격적으로 행동하신 분들이 있어서 오늘 한번 진징돼 봅니다. 기분이 나쁘셨다면 사과드리고요. 자, 오늘 내용은 진짜 여기까지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좀더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여러분한테 만나 뵙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여러분, 바이바이!